그래도 소중한 날들 한솜에서 펴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의미를 담고 지금이 가장 소중한 날임을 담담하게 풀어낸 양우식 작가의 수필집입니다. 책 속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한 따스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일상을 새롭게 꾸려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작가는 행복이란 기차가 멈추는 정거장처럼 삶의 과정과정에서 만나는 것이지 결코 쌓고 모으기만 하다 종착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님을 내일의 한 병을 위해서 오늘의 한 잔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단호하게 권합니다. 자신의 민낯을 드러낸 작가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